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리스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병.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죠. 질병의 기준. 자, 쉽게, 고혈압이다. 그럼 뭐, 140인가? 135인가? 하여튼, 고혈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어떤 기준을 초과하거나 넘어갈 때, 아, 이거는 병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코골이 자체가 어떤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럼 코골이는 뭐냐? 코골이는 자는 동안에 숨길이 좁아져서, 숨길이 막혀서 발생하는 숨소리, 비정상적인 숨소리다 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뭐가 문제냐?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코골이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코골이는 시끄럽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 이상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가면 사실 좀 늦습니다. 근데 병원은 괜찮을 때 가면, 이거 괜찮, 별 문제 없는데요? 더 문제가 커지면 오세요. 병이 들면 오세요라고 하니까 참 딜레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많은 이상이 생겼을 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숨이 잘 쉬어지고 코를 골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면을 전문으로 보는 병원들 있습니다. 뭐 수면 클리닉, 코골이 클리닉 이런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해서 잠을 재우고 그때 갖가지 검사를 하죠. 수면 검사를 해서 수면 무호흡증 또는 코골이 심하다 이런 진단이 나오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 양압기 또 구강장치 치료를 이제 셋 중에 선택합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병원 가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코골이를 검색해보면 코골이 관련 제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몇만 가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판매자가 그런 거고, 제품은 코 확장기, 입안에 끼는 거, 뭐 그런 보조기 정도,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살이 쪄서 코를 곤다.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살 빼면 되니까. 내가 코가 막혀서 코를 곤다. 그러면 코에다가 사용하는 보조기를 쓰면 됩니다. 나는 보조기 쓰는 게 귀찮으면 그냥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코를 뻥 뚫어주면 됩니다. 병원 가지 않고 할수 있죠. 또 하나는 숨길을 막는 이 원인이 혀와 턱이다. 그러면 병원을 가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병원을 가지 않고 전문 의료기기 회사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자면 더 심해지니까 옆으로 자라. 그러면 좀 좋아진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턱과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누르기 때문에 옆으로 자면 턱이 뒤로 밀리지 않아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자거든요. 잠 바로 놓으면 숨이 막히니까 나도 모르게 옆으로 자는데 왜 옆으로 자다가 또 바로 누워서 꺽꺽거릴까요? 바로 누우면 숨이 안 쉬고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결리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밤새 뒤척뒤척뒤척 힘들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자면서도 목구멍이 눌리지 않게 숨이 잘 쉬어지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골이는 완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완치가 된다는 것은 코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해결이 됐다면 완치 될 수 있습니다. 코골이가 생긴 이유가 막 살이 갑자기 쪄가지고 그랬다. 그럼 살 빼면 되죠. 그리고 평생 살 안 찌면 완치됩니다. 근데 코골이가 발생하는 원인, 나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발생하거든요. 더 빈도가 늘거든요. 나이를 완치할 수 있을까요? 나이를 거꾸로 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나이 먹는데 왜 코를 골아? 원인을 보니까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기도를 누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도를 누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기도는 중력에 의해서 턱과 혀가 늘어지면서 기도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력을 벗어나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조적인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도구가 내가 평생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간 사용했는데 그게 습관이 들어서 도구를 쓰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희망은 충분히 있죠. 도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은 일단 사용할 때 큰 차이가 있고 사용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도 꽤 도구의 그런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는 완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자, 우리 척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허리, 등, 목 이런 척추 질환을 앓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죠. 그거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선택하면서 척추의 압박, 중력으로 인해서 척추가 압박이 되면서 발생하는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질병이죠. 마찬가지로 코골이 또는 무호흡도 인간의 구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동물과 다른 구강구조, 언어를 선택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언어에 적합화된 구강구조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그런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구가 있으니까요. 자는 동안에 턱이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구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안경 쓰듯이 신발 신듯이 사용하면 됩니다. 그건 마음먹기 달렸어요. 우리 밖에 나갈 때 신발 신잖아요. 옷 입잖아요. 뭐가 문제죠? 잘 때 자꾸 내가 내 스스로 목을 누르는데 그거 안 하게 되면 숨 잘 쉬고 잠 잘 자는데 뭐 그게 뭐 문제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든 것보다 뭔가 해서 도움을 받아서 더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더 심층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듣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